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줄 순 없지만 해볼게요.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다. 괜찮아요.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벼운 짐을 챙기자.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고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. 너는 무슨 생각해요? 나란히 누웠어. 주변을 바라볼 때면 가만히 앉아 걱정하기엔 넌 너무 소중해요. 들여다봐요. 몸속에 민낯 그대로 괜찮아요.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할까요? 발이 때리지 않아 잠시 두 눈을 감고 여기 내 손을 잡아 저 미래로 날아가자. Like an echo in the forest. 하루가 돌아오겠지. 아무 일도 없던 듯이. Life goes on. 여러분, 이제 좀 알겠죠? 아까 말했던 거 다 인기 있는 노래의 가사였거든요. 죄송해요. 한국에 어제 한글이 만들어진 날이었어. 오늘은 대체 휴일이야. 오케이. 그래서 나는 한국말을 아주 잘 하는지 자랑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못하죠. 뭐 기본적인 능력밖에 없죠. 전폐했어요.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살았거든요. 이제는 매우 유창해야 하는 이런 생각 있긴 있는데 한국어 배우기는 굉장히 어려워, 진짜요. 그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 지금 한국어를 열심히 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아까 말했던 가사처럼 진심하게 괜찮아요. 물론 계속 뭐 공부하고 열심히 계속 매일매일 연습해보지만 자신에게 진심이 굴지 마세요.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. 화이팅! 안녕히 계세요.